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네, 예,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네. 네.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시죠. 예, 저는 성남이고요. 경기도 시각장애인들하고 같이 듣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 그러면은 김재영님은 지금은 어디에 계세요? 아, 야탑이에요. 아, 야탑에 계시군요. 네네. 아. 오늘 어떤 노래를 준비하셨나요? 칠번국도. 칠번국도? 칠번국도. 장민호 씨의 칠번국도? 네네. 아. 아니, 장민호 씨. 요즘 예. 병균이 돌아서 이렇게 네. 다들 저기 하고 있으니까 제 마음도 우울하고 또 날려보내려고 그냥 화끈하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 좋아요. 우리 김재영 씨의 칠번국도를 들으면서 어딘가를 여행 간다고 상상하면서 들어야겠네요. 그렇죠. 여행 네. 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빨리 아~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저도 그래요. 네. 다 원하는 거죠, 그죠? 네. 오, 그럼 코로나가 끝나면은 어디를 가장 여행 가고 싶으세요? 저는요, 정동진을 네.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요? 그러니까 한 20년 전인데요. 그 정동진에서 너무 추억이 많이 시각장애인들하고 5개 단체 가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때가 첫 시각장애인 되고 첫날들이었어요. 제가 39에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아. 39에 뇌종양 수술하고 안 보이는 거예요. 아, 진짜요. 네. 네. 조금 불편하신 점도 있겠지만 정말 전화상으로는 네. 그런 것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밝게 예, 너무나 쾌활하게 말씀해 주셔서 있어요. 저희도 참 감사하고 행복해지는 것 같고요. 네. 네. 자, 그렇다면 그때 그 추억을 떠올리시면서 또 네. 코로나가 없어지고 나면 고속도로를 쌩쌩 달려서 정동진을 다시 만나뵐 날을 그날을 기다리면서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예. 네, 좋습니다. 참가번호 10번입니다. 성남에서 김자영님께서 부르겠습니다. 7번 국도. 바닷가 칠번국도 끝이 없는 서울항이 아프니까 사랑이겠지 잊으려 애를 쓰니 더 보고 싶더라 칠번국도 끝없는 나의 사랑길